여기서 오늘 여기서 한우 설집 한우 맛집으로 길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주총동원에서 정훈이와 같이 갑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우주총동원 하우스 정동근 집부터 그 하동 맛집 솔잎 한우까지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직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교차로 12시 방향으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다리가 하나 나와요. 오르막길 건너고 다리 이렇게 건너서 좌회전. 네, 여기 이렇게 좌회전. 그 다음에 또 쭉 직진. 길 따라 계속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길 따라 오다 보면 왼쪽에 오른쪽에 고남교회가 있어요. 고남교회를 지나친 뒤 쭉 가다 보면 그래서 코너를 돌면 짜라란 바로 한우죠. 하동 솔잎 한우 이쪽으로 입구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솔잎 한우 소고기 맛집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 외부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호니도 신나하고 있네요. 여기 조명과 분수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럼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영상 찍는 게 이틀 전에 예약을 한 정동원 방. 정동원 방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보려고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정동원 방인데요. 정동원 그 사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정동원 방. 이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원 방 내부 모습이 보면 이렇게 이게 등심입니까? 등심. 금강산업개발 대표님. 여기 한빛등기 대표님. 여기 저 김강채 부장님. 여기 저 훈자TV 강승혁 PD님. 정훈아, 남친 따라 80대에 해. 그렇습니다.